입시 코리아 매거진 주간 브리핑. 2015년 11월 첫째 주에 입시 핫 이슈입니다. 토익 출제 기간인 ETS는 5일 오전 11시 2016년 신토익 유형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토익의 전체 문항수는 듣기 영역과 읽기 영역 각각 100문항씩 총 200문항으로 동일하지만 내년부터 듣기와 읽기 영역 모두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듣기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평가되던 파트 1과 파트 2의 문항수가 줄어들고 파트 3의 문항수가 늘어나는데요. 이 중 일부 문제는 3명 이상이 대화하는 내용이 출제됩니다. 듣기와 함께 도표나 그래프와 같은 시각 정보를 보고 푸는 문제도 출제되며 대화문과 설명문에서 맥락상 말하는 이의 의도를 묻는 문제도 나올 전망입니다. 읽기 영역에서는 문법 영역인 파트 5의 문항수가 줄고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는 파트 6과 지문 독해 영역인 파트 7의 문항수가 늘어납니다. 지문 독해의 문제 유형으로는 3개의 지문을 연속으로 읽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10년 만에 개정되는 토익 신유형은 내년 5월 29일 처음 시행되며 기존보다 더 심화된 문제 유형으로 토익을 보려는 학생들의 부담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초중고 교사들의 무급 휴직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교원 자율 연수 휴직제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라면 재직 기간 내 한 번씩 최대 1년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도입 취지에 대해 교육부는 교수 안식년제처럼 교사들이 쉬면서 재충전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라 밝혔으며 휴직 간 교원은 신규 채용 시 뽑은 정규 교원이 대체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일부 기간제 교원 등 대체 교사를 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교사 월급 갖고 1년 무급으로 안식년 챙길 사람이 있겠느냐는 반응과 교사들의 무급 안식년제가 교사를 위한 제도로 포장됐지만 사실은 정부의 실업률을 위한 정책이라며 기간제의 무차별적 양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 무급 안식년, 여러분들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2015년 11월의 첫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